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 사상의 핵심, 알맹이라고 할수 있는 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게참 우리 동양의 도에서는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뭐 인은 이게 사람이네, 뭐이두 사람이란 두 사람이다 이 뜻도 있고, 뭐 이게 천지란 뜻도 있대요. 천지. 그래서 뭐 어쨌든 의미가 이제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두 가지가. 근데 사람이니까 확실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사람의 돈이가 인이라고 한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사람이니 말하자면 사람이니 이제 사람이 삶의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 것인가를 지향점을 준게 인이죠. 그러니까 발음이 같은 게 좋아요. 사람은 인은 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인은 사람은 인을 해야 된다.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래서 인이라는 게 오히려 오해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지향하는 그 지향점 그 소위 알맹이 인이라는 그 속에서는 알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향하는 그 알맹이 목표가 뭐냐? 인이야. 인은 인해야 돼. 이렇게 하죠. 우리 발음은 똑같죠. 근데 그 발음이 똑같은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에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안인과 지인이 있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을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또 문장으로 하면 편안하게 인을 한다. 지인은 뭡냐? 인을 안다는 거야. 내가 안다는 거야. 안다. 인을 안다. 근데 그 안다는 것에는 이제 그 지자 플러스 입구자잖아요. 근데 뭐 입구자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주문도 될수 있어요. 이게. 이게는 화살 실이죠. 화살. 예를 들면 안인이 좀그 차원이 높겠습니까? 지인이 차원이 높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한 걸 묻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화살이라는 건 뭡니까? 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고 이게 이제 화살의 목표가 중앙에 맞는 게 뭡니까? 이 적중입니다. 우리말로 그 적중입니다. 적중, 어디 적중해야 된다. 이런 말 하죠. 적중해야 된다. 뭡니까? 화살이 날아가는데 목표라는 것이 날아가고 있어.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는. 어떤 것이 목표가 될 때는 뭡니까?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로 하고 있죠. 안인은 뭡니까? 아, 편안하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면 편안하잖아요. 뭐 잠시 동안인지 모르겠지만은 편안하잖아요. 이게 안. 재미있게도 그 안이라는 것은 이제 집가짜 속에 집가짜 속에 돼지 시자를 빼고 이제 여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소위 그 돼지가 막 모여 있는 것처럼 가족을 나타내는데 이게 돼지 시자입니다. 시자가 이제 여자가 돼 있죠. 집가짜 속에 여자가 들어가 있는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뭐그 집에 집 밖으로 나갔다가 남자들이 직장에 나갔다가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집에 여자 이제 뭐 아내겠죠, 아내. 그 여자가 아내죠. 집에 아내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거는 뭐 왕우장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동물이야, 인간은. 그게 나는 아마 여자로부터 모든 인간은 여자로부터 태어났죠. 태어났다, 이야. 태어났다.
여자로부터야.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내가 여자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진 않았는데 어른이 된 그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집에 부인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갔지? 지금 어디 갔지? 이렇게 찾습니다. 애들은 말할 것도 없죠. 집에 갔는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파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없다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야. 불안해지고 사고도 치고 그래요. 불안해서 사고 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인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집을 이루면서 사는 그 동물인, 소위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동물인 인간은 편안하려면 이제 이 집에 여자가 있어야 돼. 이 글자가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뭐 저 집뿐만 아니라 어느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모임에서도 남자들만 있으면 시끄럽고 이게 굉장히 쟁투적이야, 투쟁적이야. 근데 그 속에 여자가 한 명만 있으면 조금 조심해요. 조용하고. 그렇죠. 그게 뭐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 규명을 하지 않아도 사실 그렇잖아요. 딱 가면.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그 여자라는 게 그 요도 될 수 있죠. 요망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성이 나쁘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요망하다 하잖아. 요 나쁠 요자, 그것도 여자한테 가요. 망할 망자, 이게 마찬가지야. 이게. 이거 밑으로 들어가요. 망. 요자나 망자 같은 거 안 좋아요. 근데 그 이 여자가 어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안에, 그 편안을 하면 이제, 여자가 있어야 된다. 부인이 있어야 된다. 애들한테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말할 때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개인, 인디비주얼,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 되겠습니까? 저 얘기를. 나의 몸 안에, 뭐, 집에 여자가 있는 게 편한데, 그럼 내 몸으로 봤을 때는 뭐야? 내 몸에 있는 몸의 여성성을 알아야 편안하다, 이야. 알아야 편안하단 말이야. 지금 뭡니까? 자기 신체의 여성성이라, 여성성. 이거는 뭐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도 여성성이 있죠. 남성성도 있는 분들로. 내 몸의 여성성을 알아야 편안하다. 저는 뭐 어디 가서 성인이 뭐냐 이랬을 때, 성인이 되게 남자잖아요. 뭐 예수님도 남자고, 공자도 남자고, 다 남자인데, 왜 성인이 될 거냐. 자기 몸속 깊숙이에 있는 반대의 성이죠. 자기 몸속 깊은 곳에 있는 반대의 성적인 여성성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을 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평화와 관련되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성인들은 다 평화잖아요. 마음이 평화롭고 표정이 평화롭고 또 사회적으로 평화를 지향하잖아. 이 말은 이게 집가짜의 간물이지만은 이 내 몸속이라 볼 수 있어. 내 몸속에 집이 내 몸일 수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자기에 가까이 말하면 신체가 되잖아. 그 내 몸속에 여성성을 알아야 편안하단 말이야. 편안하다. 막 그 경쟁하고 막 싸우고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살아 이런 식으로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관점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걸 여성성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해자를 해보면 이제 안인이란 게 이제 중요하죠. 지인은 뭐야? 아직까지 인을 쟁취해야 돼. 인을 쟁취해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 그 인자는 아니나죠. 아닌 인에 인에 인을 인 자체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야. 저거는 편안하다는 건 저절로 인이 되는 거야. 저절로 편안하다는 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인이 되는 거고, 지는 뭐야? 아직 저절로가 아니야. 뭔가 추구를 해야 돼. 목표로 추구를 해야 돼. 약간 뭐 저절로 대신에 억지로죠. 우리말로 억지로죠. 뭐 하여튼 그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현대인을 우리가 그 규정할 때 한마디로 규정하면 현대인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대충 여러분도 짐작하겠습니다만 현대인은 불안한 존재야. 불안한 존재야. 불안이 이게 나중에 이제 공포로 되죠. 공포. 현대인. 그래서 그 현대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그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에 아, 뭐 신을 이제 섬기는다는 측면에서 뭐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죠. 실존. 현대인의 실존은 뭐야? 실존은 뭐야? 이랬을 때 불안한 존재를. 그래서 불안은 때때로 이제 공포로 변합니다. 근데 이 불안과 공포의 이면에 있는 게 가장 이면에 있는 게 뭐겠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제 죽을 인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아주 마지막에 죽는다. 죽을 인간이죠. 죽을 인간이. 근데 뭐 인간이 살면서 야, 나는 언젠가 죽을 인간이야. 계속 죽을 인간이야 이러면서 살 수는 없죠. 좀 잊어버려야 또 사는 거 아닙니까? 잊어버리기도 해요, 인간이. 그래서 그 망각이란 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죽을 인간이라는 게 이제 자꾸 이제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공포스럽죠. 불안이라는 것은 일상에 있어요. 일상에. 근데 이게 이제 죽음과 맞닿으면 공포인데 왜 죽음이 공포스럽겠어요? 죽음이 공포스러운 이유에서 뭐 신학적, 뭐 종교학적, 뭐 또 뭐 인류학적, 심리학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신체적 기반, 생물학적 기반이 있어요. 생물학적 기반. 그 인간은 암수가 있는 양성생물이죠. 양성생물. 양성생물 이 중에는 단성, 성이 없는 단성, 뭐, 단성생물, 뭐, 또 있죠. 이 아메바 같은 경우에. 양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뭐, 수컷과 암컷. 이래서 수컷은 암컷을 찾아야 되고, 암컷은 또 수컷을 찾아야 돼. 그리고 항상 그, 짝을 찾아야 돼, 짝을. 그러니까 뭐 짝이라는 게 친구 같은 경우에 남자도 짝이 되고 여자도 짝이 되고 짝이 되는데 양성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암수 생물은 이제 짝을 찾아야 완전하게 되는 거야. 뭐 그런 이제 신화도 많잖아요. 옛날에 한 몸이었는데 이제 갈라져 가지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헤어져가 자기의 나머지 짝을 찾는 게 이제 뭐 결혼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게 다 양성 생물을 운용하는 그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양성생물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불안이에요. 어떤 그 개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개체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비록 그 이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아, 자손을 놓잖아요. 자손 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나를 이을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아들과 딸에 의해서 내가 계속돼. 근데 그건 약간 결국 거짓말이죠. 과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계속되는 게 아니야.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암과 수가 만나서 이루는 유전자죠. 유전자. 내 유전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
이런 그 이제 대안으로 이제 자손 번식을 이제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개체는 단절된단 말이에요. DNA 상도 그래요. DNA 상도. 내 DNA 일부가 전해지긴 하지만은 나만 전해지는 게 아니야. 나가 아니야. 어깨끼 말하면. 그걸 이제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소위 그 가족이고 뭐 혈통이고 출계고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살아가요. 그렇긴 한데 결국은 이제 개체는 단절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단절된다. 어느 순간 내가 단절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저게. 영원히 살려고 욕망하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바로 단절되기 때문에, 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찰나 생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하는 거야. 그 찰나가 영혼이야, 사실은. 그게 같은 건데, 마치 찰나가 영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떼어놓고, 아, 찰나적 존재가 영혼으로 향하고 있다고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결국은. 영혼으로 뭐 향하고 있는 건 아니죠. 찰나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으니까 그게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걸 사이를 딱 떨어뜨려가지고 영혼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결국은 이제 단절이야. 나의 DNA는 어느 순간에 단절된다. 이런 게 이제 깔려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죽음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그 오히려 양성생물보다는 단성생물이 좋아요. 아메바 같은 게. 아메바는 지 세포 그대로 전해지니까. 그대로 그냥 체세포로 그냥 전해지니까. 그 생식세포가 없단 말이에요. 체세포로 그냥 전해지니까 죽음이 없죠. 아니, 오늘의 내가 내일이 나야. 똑같아. 그런 점에서 오히려, 체세포 동물이니까 오히려 말이죠. 본래부터 나라는 개념도 없겠죠. 나라는 개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번식하려는데, 체세포로.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있는 자체가 이미 그 불안이야. 그 양성생물은 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 이제 불안하지 않으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닌, 인하고자 하는 거죠. 불안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 불안이라는 게 참 떨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제 공자님 같은 경우 이게 논어의 이인편인데 여기서 이인이라는 것은 인한 마을리자죠. 인한 마을이라.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굉장히 인자해. 사람들이 어지러. 사람들이 어지럽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어진 마을, 어진 마을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말씀이죠. 그죠? 사람의 과실이란 것은 과오와 실수 이런 걸 나타냅니다. 과실은 각기 그 무리에 있다. 무리지어 사는 데 있는데, 마을에서 있는데, 그 과실, 잘못된 것과 실수를 보면 말이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기는 뭐 그 사람이라는 게 그 마을의 사람을 알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이니까, 마을이니까.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이인이라는 게 공자의 이상향이냐. 아, 어떻게 보면. 이인인데 이래 해놨는데 이걸 거꾸로 할 수 있죠. 인이라, 리. 인한 마을이라. 이게 이제 이상향이야, 공자의. 이상향이야. 그래서 그, 이 논어에 이 말을 이제 하면서, 아, 개인도 인에 도달하면 좋겠죠. 아까 이어인 했죠. 인에 도달하는 것이 삶의 목표죠. 그죠? 근데 마을도 말이에요. 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을이, 인한 마을이 있으면 좋겠다. 그 이상향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인하지 않으니까 과욕하고 과실이 있다. 이게. 과욕과 실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저 이인표는 저로서는 이제 공자의 이상향을 아주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아마 그래도 아 저 마을은 인자해. 사람들이 다 어지러. 이런 마을이 좀 있었을 거야.
그걸 이제 예로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죠. 이난 마을에 대해서, 이난 개인이 아니라 마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 참 그 우리의 과제인데, 여기 보면 인지 과야 각기당 무리에 있다. 관, 그 과실들을 이제 보면 이게 사지인이죠. 여기 지인 오죠. 지인. 그 인을 알 수 있다라는데 그 마을이 인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지인. 얼마나 인을 아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 마을이 굉장히 그 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을 편안하게 느끼겠죠. 지인이 아니라 안인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안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공자님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지인을, 지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마치 노는데 이제 허문편인데 여기 자로가 이제 공자님에 대해서 이제 아, 군자가 뭡니까? 이러니까 군자라는 게 공자, 요거는 공자의 이상향이죠. 이상향인데 군자는 뭡니까? 군자는. 군자는 공자의 이상적 인물이죠. 이상적 인물이라. 인물상이야. 인물상. 이상적 인물상이야. 이상적 인물상이란 말이야. 그저 이제 묻는 것도 군자가 뭐냐? 아, 이상적 인간이 뭐 어떤 겁니까? 라고 이제 자로가 묻죠. 자로는 이제 무장인데 공자의 제자 가운데서도 공자를 호위한, 말하자면 이제 뭐 크고 작은 적으로부터 이제 방어를 했죠. 요즘 말하면 약간 보디가드 성격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아주 그 대담하게 하고 때로는 지자랑도 좀 하고 그래요. 이제 무인답죠. 무인적 제자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야. 아, 이 선생님 군자 하시는데 군자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씀입니다. 자기를 닦는 건 수신을, 동양의 도학은 항상 수신이라고 그랬죠. 몸신자가 들어가면 그냥 몸무아 있는 게 아니고 수신이다. 수신. 닦기를 공경으로 한다. 공경스럽게 자기 몸을 닦아야 된다는 거야. 내 몸이 중요한 거야. 그게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인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살하는 자가 절대로 인에 도달한 거 아니죠. 그 서양 철학에 대해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 뭐, 그 이제 질 들레지라고 그 뭐 현대 철학의 최고봉이죠. 그 양반도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 말하자면 그 철학의 내용과 삶이라는 게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아, 이거 뭐 공경 그것만 하면 됩니까? 이래서 공자께서 한마디 더 하죠. 아, 공경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자사가 잘, 그 자로가 잘 모르니까 또 그러죠. 아, 이거 공약 한 말씀 더 붙입니다. 자기를 닦고, 닦을 때 공경해야 되는, 자기를 닦고 남을 편안하게, 내 몸만 수신해서 편안한 게 아니라 남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편안하게. 인이 뭡니까?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남이 있잖아요. 남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남을 불편하게 하면 인이 아니야, 벌써. 또 이제 묻는 거야. 이게 궁금하니까. 아, 이것으로 답니까? 하니까 공자가 또 한 말씀 거니까 자기를 닦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다. 이제 그 소위 유교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정치학에 많이 가깝기 때문에 결국 다스림,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로 향합니다. 그것으로 확대를 합니다.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듯이, 제가 하면 수신하면 제가 하고 제가 하면 치고 가듯이,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생각하는 거죠. 자, 나를 닦고 남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면, 야,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인을. 자기를 닦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은 요 임금, 순임금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길 것이다.
요순, 요임금, 순임금 시대라는 게 이제 그 나라로 보면 이제 당우 시대인데, 뭐 최고의 그 황금 시대죠. 요순 시대라고 그러면 뭐 골든에이지야. 아, 요즘 말하면 아주 황금 시대로서 평안한 태평성대를 대표하는 거야. 그때 일지라도 그러한 치세를 이끌어간 임금일지라도, 요임금, 순임금일지라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요게 참 묘한 말입니다. 부족하다고. 부족하다. 요게 사실은 말이죠. 그 하나의 뭐 서술문에, 서술문으로서 어떤 상태를 드러내는 거지만은, 저렇게 그 정치를 잘 하고도 부족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야.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부족이 사실 이게 인이죠, 결국. 내가 실제로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백성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해줬지만 그렇더라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내가 부족했다. 그래서 임금은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참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야 백성들은 뭐 아닙니다. 뭐 상감마마 덕택에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요즘 보면 별로 잘 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잘한 것처럼 이제 떠드는 그 치자들이 많아요. 오히려 백성을 애먹여 놓고 정치를 잘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야. 자기를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거야.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격적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부족을 느끼는 거야. 여유가. 여유가 없으면 부족이 없어. 만족이야. 만족이고 꽉 찼어. 꽉 차버리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부족하다가 느낄 정도가 돼야 아까 말한 근본적인 인간의 그 이 죽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불안과 공포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수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 유학의 수신의 뭐 그냥 최고봉이죠. 부족하다라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공이나 뭐 문화, 그죠? 뭐 도가족은 허에 도달하는 거야. 문화, 공이나 문화, 허. 공이나 문화, 허. 아, 내가 부족해. 그런 자기를 부족하게 느끼는 공간이 있어야 인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 마지막에 그 부족하다. 요인과 순임금도 부족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인에 도달하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마을 2인편에서는 인을 아는 자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 헌문편에서는 뭡니까? 인에 도달하는 게 중요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인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야 정말 그 치자로서 그 인에 도달했다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지인과 안인이라는 게 결국 인을 이제 추구하는 건 맞는데 결국 지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식인들은 되게 인 알면 뭐 인에 대해서 뭐 그냥 막 이것저것 알고 뭐 떠들고 하지만은 그것이 체화되어야 돼. 그 동양학에서는 그 체화라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게 다 체화 득택인데, 그 동양의 도라는 것이 뭡니까? 이 수신이라 그랬죠. 수신인데, 수신의 결과가 인이잖아요. 이거. 수신. 몸을 닦아야 돼. 이 결과가 뭡니까? 인이죠. 인인데 아까 뭐 공이나 문화 허에 도달하는 건데 인인데 이건 뭐야?
아까 그 아니니란 것은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체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체인. 체인. 인을 몸에 체화했다. 이 뜻입니다. 체화. 근데 그, 이 체화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도덕경에 대해서 가장 좀 뭐 완벽한 그 주석을 단 그 주석, 완벽한 주석가, 이제 왕필이라고 있죠, 왕필. 이거 뭐, 예, 동양의 최고 천재라고 그러죠, 왕필.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경의 그 주석본의 최고로 이제 왕필본을 일단 읽어야 됩니다. 왕필본. 이 도덕경에도 그 사실은 그 인과 관련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왕필이 어떤 누가 물었어요. 아이 그 선생님, 아니 도덕경도 주석하고 뭐 그 당시에 뭐 그 오경 뭐 그 경전을 다 이제 해독해서 아주 젊어요. 이 양반이 24살 때 돌아갑니다. 아주 젊을 때인데 워낙 천재니까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아이, 선생님, 공자가 도에, 공자가 도에 더 도달했습니까? 노자가 더 도에 도달했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막상막하죠. 공자와 노자라는 게 막상막하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니, 노자의 도덕경을 주성한 왕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까? 이 공자와 노자, 이게 참 어렵죠. 사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물을 때 간단하게 말하세요. 간단하게. 이 아까 여기 이제 체인이죠. 이 체자를 그대로 넣습니다. 몸에 입속에 뭐를 체무라는 말로 아까 인과 무가 다 통한다 했죠. 무를 체무를 한 자가 앞선다. 그 체무를 한 자가 누굽니까? 이 공자라는 거야. 이 공자가. 공자는 물을 체화했기 때문에 몸이 무화돼서 몸으로 완전히 체득했기 때문에 물을 말할 필요가 없어.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말해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도가 완전히 그 몸과 일체가 되어 도신 일체, 도와 신이 일체 됐어. 일체가 된 것을 체무라 그럽니다. 도가를 무라 그러니까 무를 체득했다. 체득한 사람이 공자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공자는 뭐 그 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죠. 물론 자주 말씀하셨지만은 노자는 뭐 그냥 도가도 비상도부터 하잖아요. 노자는 그 체득이 덜하기 때문에 말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정설이라 할 수는 없는데 이 체득이 중요하다는 거야. 체득이. 아니는 체인이 되어야 된다. 체인.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만 하지만 몸에 뭐 체득이 안 돼가지고 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많죠. 오히려 말과 행동이 더 다른 사람이 뭐 출세다고 그래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뭐 그냥 줄줄 박 외우고 이러죠. 그래서 어떤 경문을 외우는 자는 실천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어요. 외우는데 이미 습관이 된 사람은 달달달 외우고 남한테 전달하지만 자기 실천하지 않아. 그런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한 사람이 내가 정치를 잘했다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잘한 사람은 자기가 못한 것만 남아. 아, 내가 그때 저걸 잃을 걸 참 잘못해가지고 국민이, 백성이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실천하지 못한 놈은 전부 다 지가 잘한 것처럼 느껴. 다 지가 잘했어.
국민은 뭐 죽을 지경인데. 그러한 것이 현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것이 뭐 특정 개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현대를 사는 이제 개개인과 집단, 국가, 세계에도 마찬가지죠. 세계라는 게 인간을 확대, 집을 확대한 게 세계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아, 인을 안인하는 게 중요하다. 안인은 체인이다. 체인은 도가로 봤을 때도 채무다. 그래서 공자는 인을 주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그 불안, 편안하고 싶죠? 이 불안이라는 게 얼마나, 그, 이 불안이라는 게 정신병의 시초 아닙니까? 이 불안이라는 게 정신병이에요. 간단하면 정신병. 아, 불안이라 그게 고상해 보이지만 이게 막 정신병이야, 바로. 불안이 심한 게 정신병이야, 불안이. 안절부절하고 막 그냥 횡설수설하고 이게 불안이 아니에요. 정신병이야. 근데 인간은 편안해지고 싶죠. 편안. 불안해서 편안이라고 하면 편리할 편자도 되지만은 이것도 그렇죠. 편리해야 또 편안하기도 한데 편안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인해야 되는 거죠. 불안이 불안하고 싶으니까 편안을 하는 게 이제 우리 목적인데 그 저 편안, 편안함과 안심, 안심할 수 있는 편안은 저걸 목표로 했을 때 지인 목표로만 했을 때 달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체화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됐을 때 불안이 완전히 그러면 없어지겠죠. 내 몸에 불안이 없어지겠죠. 그래야 편안해지는 거야. 그게 안인입니다, 바로. 그래서 현대인은 말로는 지인을 자꾸 떠들지만 실제적으로는 안인할 수 없는 존재가 현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대인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이 유학의 그 안인이나 지인이란 것이 바로 현대에도 현대 철학과 결부해서도 얼마든지 확대 그 의미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안인을 채워야 되는 게 이제 불안을 극복하는 과제입니다. 이상으로서 뭐 지인과 안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